공시의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장 마감 이후 있었던 뉴스 있는 기업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관련주 웹젠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256억 원대로 시장 컨센서스를 10%가량 상회했습니다. 지난 2월에 출시됐던 뮤 오리진 3가 실적을 견인했고요. 2분기 사업 비용이 크게 늘지 않은 것도 이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웹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흐름은 안정세에 진입을 했지만 성장성이 크지 않은 점은 아쉽다. 라고 진단했는데요. 3분기 실적은 신작은 지난달 말에 중화권에 론칭한 R2M이 있는데 대만에서 현재 매출 10위권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4분기에는 캐주얼 장르 신작도 한 개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있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가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폴더블 폰의 대중화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쏟아붓겠다고 예고한 만큼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가는 시장인데요. 세경 하이테크는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특수 보호 필름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 2019년에 삼성이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출시했을 때부터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와 플립도 출시되면서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세경 하이테크의 올해 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잡으면서 12% 상승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도 70% 오르면서 29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있는 기업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건설업계의 해외 누적 수주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2% 늘어났는데요.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 수주액이 급증했고요.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의 수주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에서 발주한 팹리스 신축공사를 따내면서 현재까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주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은 앞서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건설과 상사 그리고 패션 부문까지 전 부문에서 이익이 개선됐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41조 원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조 원대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캐나다에 공장을 추가 건설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안에 이 여섯 번째 기가팩토리 부지를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캐나다 퀘벡에 이미 전지박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얼마 전에는 테슬라와 직거래를 틀면서 시장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테슬라의 2차 전지용 동박을 직접 공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에 들어갈 동박의 70%를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게 된 건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의 2분기 실적은 당초 흑자 전환 기대와는 달리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유럽 공장의 높은 전기료 때문에 제조 원가 부담이 지속됐고요. 흑자 전환 시기는 여기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있는 기업 4가지 살펴봤습니다.